Han Yeo for the opening address.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applause. Atlanta, Duluth, 호국 묘지 준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 단체장님, 또 묘지 준비위원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의 도와주심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묘비 조형물 기공식을 하게 되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애틀랜타 두루스 묘지는 월남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한국군 5,099명, 미국군 58,220명의 귀한 생명과 희생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곳에 묻힌 월남 참전 베테랑들의 정신은 우리 후세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질 것이고, 국가 방패의 전투 정신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애틀랜타 둘루스 호국묘지 사업에 미 전역에서 추구하는 월남 참전 베테랑들도 똑같이 동참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 봉! Featured by the Deputy Consul General Kim Seok-woo. 존경하는 여봉현 회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지난 3월 조지아주 베트남과 참전 하디에 라이브사 5주년 기념식에서 뵙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대표해서 오늘 추모비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오늘을 위해서 애써오신 여봉현 회장님과 이석희 묘지준비위원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0월 4일 베트남전 참전 한인봉사들에 대한 명예전서를 수여하시고 이 자리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패트리샤 로스 보훈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인용사들을 위해서 추모부지를 제공해주신 와이채플 메모리얼 가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ear Commissioner Patricia Ross, on behalf of Korean Consulate General in Vietnam,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joining us today to celebrate this event. And taking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I also thank you for awarding certificates of honor to Korean Vietnam War veterans on October 4th. And my special thanks also goes to Y-Chapel Memorial Burma for providing memorial site for Korean Vietnam War veterans. 저는 아틀란타에 부임한 지난 2월 여봉현 회장님으로부터 묘지 조성과 추모비 설립 계획을 처음 들었고, 여 회장님은 그 이후에 저를 만날 때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 회장님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참전 용사들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이곳에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서상표 총영사님도 보훈단체와의 면담 시 금번 묘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들으시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조성된 공동묘역이 단순한 묘지를 넘어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이를 후세에 널리 전파하는 기념의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개최하게 되어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10월 19일 미 연방의회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베트남전 참전 한인용사들에 대해서도 연방보험부의 의료지원 요청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도 참전용사들의 도움을 유례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헌신은 더욱 빛날 것이고 더욱 영예롭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사망하신 용사들의 위협을 되새기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참전용사들 간의 전우회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